이번 동작은 하체 부종을 빼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자세입니다. 몸을 옆으로 돌리셔서 옆쪽으로 와주시고요. 먼저 한쪽 다리를 펼쳐줄게요. 무릎을 펴서 앞으로 뻗어주시고 발뒤꿈치 바닥을 눌러줄 거예요. 그렇죠. 무릎이 안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발 모양이 일자로 서 있으면 무릎이 안쪽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그리고 한 손 한 손 엉덩살을 빼서 이 안쪽에 있는 깊이 있는 뼈가 바닥에 안정감 있게 내려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상체를 숙여서 전굴해서 내려갈 건데 더 가능하신 분들은 이 반대쪽 다리, 무릎 접은 다리, 발등을 허벅지 위에 올려볼 거예요. 올렸을 때 무릎이 바닥에서 뜨지 않게 그렇죠, 눌러준 상태로 발등이 너무 아프시거나 발목이 아프시면 그냥 아까처럼 내려놓고 가셔도 돼요. 자, 우리는 올려놓고 가볼게요. 너무 아프지 않으시죠? 너무 아프면 네, 살짝 바깥쪽으로 빼도 돼요. 유연해지는 느낌? 맞아요, 맞아요. 자, 이제 우리 무릎 구부린 쪽에 팔을 뒤로 돌려서 가능하시면 이 발가락을 잡아볼게요. 네. 왜 안 닿지? 엄지발가락 하나를 잡아주시면 돼요. 무릎이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엄지발가락 잡고 자, 무릎 내려진 상태로 그대로 상체를 숙여서 내려가 봅니다. 가능하시면 발끝을 잡고 발 틀어지지 않게 다시 한번 교정해 주세요. 일자로 발을 세워주시고 상체를 더 깊숙이 숙여서 내려가 볼게요. 맞아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발의 모양은 흔들리지 않게 곧게 세워주시고 발바닥에 네. 아치가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이 반대쪽 무릎은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네. 그 상태에서 상체를 숙여서 내려갈 건데 자 그렇죠. 상체 중앙 숨 마시고 내쉬면서 쭉 깊숙이 숙여볼게요. 쭉 손이 안 닿아요. 내려가니까 네, 괜찮아요. 다시 숨 마시고 내쉬고 엉덩이 뜨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시는 숨에 몸통이 길어지고 내쉬면서 팔꿈치 구부려서 그렇죠. 자, 이제 다시 마시는 숨에 올라와 볼게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가볼게요. 천천히. 자, 무릎 뜨지 않게 바닥에 붙인 상태 유지해 주시고 맞아요. 무릎 접은 쪽의 팔과 같은 방향의 팔을 돌리셔서 발가락을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더 강하게 당겨서 잡아볼게요. 살짝 터치만 하셔도 괜찮아요. 무릎이 뜨지 않게 눌러주시고 그대로 상체 숙여서 내려가 볼게요. 마시는 숨에 몸통이 길어지고 내쉬는 숨에 상체를 더 깊숙이 숙여봅니다. 다시 숨 마시고 명치까지 몸이 커졌다가 내쉬는 숨에 상체를 더 깊숙이 숙여서 내려가 볼게요. 마지막 한 번 더 숨 크게 들이마시고 턱을 살짝 들어주시고 가슴을 무릎에 붙이듯이 가슴부터 쭉 내려가 볼게요. 자, 이제 천천히 마시는 숨에 상체 세우고 몸통 세운 상태에서 팔을 돌려서 다시 두 다리를 가져와서 바른 자세로 앉습니다.